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도 한번 열어봅시다. 자, 리덕스의 핵심은 스토어라는 겁니다. 스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볼 때 은행이라고 한번 그 상상해서 은행이라고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뭐 글 목록에 대한 정보라든지 현재 선택한 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 정보가 이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모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스토어 안에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실제 정보가 저 스테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스테이트에 여러분이 직접 접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불가능해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토어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토어를 만들면서 리듀서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리듀서가 이 리덕스에서 가장 어려운 친구예요. 얘를 이해하는 게 이 자체가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서 리듀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 목표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리덕스에 create store를 하게 되면 스토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스토어를 생성할 때 여러분이 꼭 줘야 되는 인자가 이 reducer인데 이 reducer는 위에 보시면 함수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여러분이 그 작성하는 것이 리덕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리듀서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렌더라는 겁니다. 자, 이 렌더는 저 스토어 안쪽에 있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리덕스랑은 상관없이 여러분의 코드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코드. 이 리듀서도 여러분이 짤 코드고요. 아무튼 렌더라고 하는 요것은 UI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짤 코드입니다. 예. 이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따가 좀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 그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 이쪽에 은행에 보면은 여러분이 은행에 있는 돈을 직접 막 만지면 돼요? 은행에 있는 장부를 여러분이 막 만지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창구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스토어도 그 앞단에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함수와 여러분이 짠 렌더가 서로 어떻게 협력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가를 볼 겁니다. 자, 아무튼 렌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토어에 있는 스토어에게 get state를 한다는 건 누구예요?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state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nnerHTML을 통해서 state 값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얘가 실제로 UI가 되는 친구예요.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보시는 것처럼 렌더는 내부적으로 이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getState는 state 값을 가져오고 얘가 이제 렌더에게 값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state 값을 접속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렌더가 동작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긴 UI를 만들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렌더라는 함수는 언제나 state 값을 참조해서 이렇게 생긴 UI를 만드는 친구다 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렌더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얘를 실행하면 현재 state를 반영한 UI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이런 꿈을 꿀 수 있겠죠. 이 store의 state 값이 바뀔 때마다 렌더 함수로 호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별로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렌더 함수만 잘 만들면
알아서 state 값이 바뀔 때마다 UI가 갱신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구독이라는 뜻의 subscrib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렌더 함수를 subscribe에 등록하는 데 구체적인 코드는 이런 식이에요. store에 subscribe에다가 렌더 함수를 등록해 놓으면 state 값이 바뀔 때마다 렌더 함수가 호출되면서 UI가 새롭게 갱신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영상을 끊겠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씬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다음 나머지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